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뷰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패치박스사의 또 다른 제품입니다. 한 아이폰5나 5S 때는 정말 많이 썼었는데 아이폰6, 6S, 7 넘어가면서 후면이 굴곡으로 바뀌었을 때 아무래도 좀 범퍼 케이스랑은 좀 멀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5때, 5S 때는 범퍼 케이스 종류가 메탈도 있고 TPU 재질도 있고 듀얼 레이어도 있고 되게 다양했는데, 이번에 아이폰10용 이런 범퍼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이폰10에 이 두 가지 패치웍스사의 레벨 실루엣 이 제품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 제가 가져 나온 건 레벨 리지스랑 비슷하네. 안에 구조가 제어도 엄청 튼튼하겠네요. 아, 근데 범퍼는 범퍼다.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하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케이스는 루미나인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엄청 잘 들어가네. 버튼 누르는 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확실한 건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조금 느낌이 둔탁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단에 내려놨을 때 카메라랑은 거리가 확실히 충분한 것 같고요. 이 부품 자체가 보호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쏙 빠지네. 하얀색은 더 쉽게 착용을 보여. 하얀색 예쁘다. 하얀색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좋다. 옛날의 그런 추억을 다시 만끽하는 것 같아요. 패치웍스사의 또 다른 제품 레벨 실루엣을 한번 착용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제품 리뷰나 아니면 돌아올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